진짜 성범죄자 될 것 같아. 진짜! 첫 번째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무거운 것을 옮기는 도중에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어린 학생이 힘들세다며 제 팔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가끔 귀엽다며 저를 쓰다듬으셨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내가 아재 같고 귀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머니들이 이쁘고 귀엽다면서 제 엉덩이를 만지시거나 토닥토닥거리는 행동들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 행동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니 그냥 어리고 귀여워서 그런 건가 보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저는 전혀 예민한 것 같지 않은데요? 당연히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불편한 성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봐도 여자가 남자 엉덩이 때리고 막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애교스럽고 귀여운? 그렇게 막 표현이 되잖아. 근데 거기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가 여자 엉덩이 때린다? 빈대는 그건 그냥 경찰서 가서 바로 가서 수사체 의상에 오빠도 이런 경험 있어요? 나는 많지 이런 경험. 어떤 경험이야? 나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애들이 막 엉덩이 치고 막 찰지다면서 그러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막 우리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 복가락을 못 벗고 있으면 막 와가지고 막 아 지겹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형 왜 가요? 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막 본다니까 또 막 창문 열고 막 아 두껍보라고 막 따라했는데 진짜 진짜로 없구나. 그렇고 나도 이제 나만 당한 억울하니까 다 똑같이 하려 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똑같으면 나 진짜 성범죄자 될 것 같은 거야. 완전 진짜 바로 수갑도 차고 있구만. 사연자분은 잘못한 게 없고 이게 이상한 게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불편하다면 그걸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저씨가 어린 여학생을 딸깍고 귀엽다고 해서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인데 성별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그게 이상하지 않다?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저와 주방인물을 빼고 모든 직원이 남자입니다. 사장님도 이모도 평소에는 직원들을 정말 잘 챙겨주고 일이 끝나면 항상 밥도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 체형을 가지고 사장님과 이모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항상 저를 보면 땡땡이는 살만 빼면 정말 이쁠 텐데 살 빼 여자는 마른 게 이뻐 살쪽이 나만 하네 같은 말을 하시고 밥을 먹을 때면 이모가 땡땡이는 그 몸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지 여자가 그렇게 뚱뚱하면 매력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남자 직원들에게는 남자는 살집이 있어야 듬직하고 좋아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식의 성차별적인 말을 들으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빼야 이 일이 해결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땡땡이 있는 국물 유자를 많이 먹어야지 여자가 그렇게 뚱뚱하면 되겠어? 아 그니까 이게 주방 이모가 사용자분들을 약간 좀 비꼬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뚱뚱하다는 말 자체가 좀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사용자분한테는? 근데 뚱뚱하니까 많이 먹을 거라는 편견 때문에 약간 사연자분을 좀 챙기는 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것 같아요. 챙기는 듯이 지금 많이 먹으라고 챙기면서 뭐라 하고 먹는 거 가지고 같은 사람인데 그니까 어떻게 먹을 걸로 그러나? 아니
마른 여자가 이쁘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되게 외모지상주의지 이거는. 아, 좀 외모지상주의가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약간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3대 욕구 중 하나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나도 이거는 되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나도 지금 키가 엄청 작잖아. 남자들 보면 170cm 180은 넘어야 된다. 나 이 말이 제일 싫어. 내가 그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 내가 160 몇이거든? 내가? 근데 되게 키 작다고 막 남자는 키 커야 된다고 그러고 되게 싫어. 그래서 나는 되게 그때마다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내가 키 작은 거에 되게 불만이 없다. 나는 키가 작아도 너보다 공부 잘하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너는 키 큰 것만 잘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사연자분도 되게 당당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이게 무한도라고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일하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외적으로 이렇게 농담 삼아서 평가한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연 마지막에 제가 살을 빼야 이 일이 해결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연자분은 살을 빼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문제가 있다면 남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걸 농담 삼아 지적하고 평가하는 그 두 사람이 문제지 사연자분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자는 굉장히 듬직해야 되고 여자는 마르고 날씬해야 된다. 이거는 좀 옛날 방식이죠. 완전히 고정관념, 좀 편협한 그런 역할을 수반해 보고 당당하게 그냥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남이 말하는 거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연 읽어보았는데요. 이처럼 일상 속에서 성차별을 당했던 경험이나 사례들을 저희 지금 더보기란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최종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평등을 당당하게 외치다 성평등반이었습니다. 성평등반.